정부는 앞으로 5년간 주요 공약 사항을 실현하는데 178조 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죠. 지출은 줄이고 더 거치는 세금으로 이를 충당한다는 계획인데 이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일자 정부가 이른바 부자 증세를 추진하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부자 증세로 세수를 더 걷는다 해도 5년간 16조 원 정도 늘어나는 거라 여전히 크게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송욱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이른바 부자 증세 방안에 따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늘어날 세수를 추산해봤습니다. 소득세 과세 표준 3억 원 이상 구간의 세율을 2%포인트 올릴 경우 5년간 4조 8,400억 원이 더 거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법인세는 과표 2천억 원 이상 구간을 신설해 25%의 세율을 적용하면 5년간 10조 8,600억 원의 세수입이 늘어납니다. 즉 소득세와 법인세 세율 조정으로 5년간 15조 7천억 원, 한 해 평균 3조 1천억 원 정도를 더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금액으론 공약 이행에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내년 최저임금 이상으로 정부가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에 지원하기로 한 금액만 3조 원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또 경기 회복 등으로 5년간 자연적으로 늘어날 세수와 허리띠를 졸라매 줄일 수 있는 정부 지출로 각각 60조 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너무 낙관적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의무적 지출은 축소시키기 어렵고요. 재량적 지출을 축소할 경우에는 정부의 그러니까 확장적인 재정정책하고 상호 모순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때문에 여당 내에서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과 소득세 면세자의 축소 등 추가 증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SBS 송욱입니다.